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어제 창원에서 열린 NC다이노스와의 3연전 마지막 경기에서 대역전극을 쓰며 3경기를 모두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롯데는 NC에 솔로 홈런과 잇따른 안타를 내주면서 6회까지 석점을 내주며 경기를 끌려갔지만 9회 무사 만루 찬스에서 득점 기회를 살려내며 5점을 뽑아내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앞서 NC와의 두 경기에서도 롯데는 각각 3대2와 10대6으로 경기를 가져가며 3경기를 모두 승리로 쓸어 담았습니다.